또 그것도 좀 있어요? 점잖은 늙은이들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Hello. Hello. 헬로우 비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이러고 써야지. 아하. 아, 골잼이구나. 이렇게 다 잡는 거야. 고인물 게임이라니. 그래, 고인물 게임 맞아, 이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 게임은. 씨발, 꼽아? 그럼 잘하던가. 이번엔 좀 위험했나요? 앙키 뭐지? 헬로우. 에헤. 왜 쪼개? 소름 돋게. 미친 새끼. 병 걸렸네. 살짝 들어서 쏘고 잡아준 다음에 자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새끼를 탕 쏴주면서 잡아주고 그다음 바로 그냥 다음 사람까지 잡아주고 그다음 사람까지 그다음 사람은 조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 사람을 이렇게 씨발 왜안 죽어? 죽어야지 씨. 돈슛.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이러면 제가 올킬. 이게 게임이 정말 쉬운데 이 사람들 정말 못해요. 아 참. 게임이 너무 쉬운데. 근데 나도 고인물 만나면 내가 쳐. 나 잔존 속도 느린 거야. 헬로우. 애들 마이크를 안 쓰네 여기는. 이게 이 게임 단점은 강태가 없다는 거지. 그게 나한테 좋긴 하지만. 여기 3킬 있네. 에헤 3킬이다 여기. 1킬 2킬 4킬이네. 잘 세워 보니까. 자, 여기서 3킬. 참 쉽지야? 4킬. 애들 리스폰해. 나킬못 먹게 하려고. 원래 고인물들은 진짜 어딜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하는 걸 어떻게? 씨발. 잘하면 죄인가? 어, 젠가 왜 방금. 하이. 헬로. 어, 그래, 친구. 목소리가 좀 두껍네. 어, 친구. 어, 형 찾았다. 형 여기 있었어? 뭐 아는 척이세요, 씨발, 빡빡아. 뭐 씨발? 야! 아이, 개떼기야! 아이, 씨발, 개떼기야! 개떼기야! 방장 개떼기야! 방장 야, 씨발! 개떼기! 방장님, 곰몽이 형 찾았다. 방장님, 야 초딩, 아 죄송합니다. 방장님 R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젠가하죠 여러분들? 젠가랑 게임 해봅시다. 형 디스코드 왜 나왔어? 시끄러워서. 아 아, 개 이거 누구야? 못하네. 아 방장. 근데 젠가는 외국 서버에서 해야 돼. 외국 서버로 가자. 외국 서버로. 많은 것도 잡은 거였는데 웬만해서. 중국인.
망치질 하듯이 톡톡톡 형 엉덩이에 맨날 베이비 그 있잖아 그 뿌리잖아 톡톡톡하고 그거 하듯이 빵이야 잡아주고 빵이야 잡아주고 빵이야 이렇게 살짝 스냅을 이용해줘야 돼 이렇게 팡이야 이러면 잘 맞죠? 팡이야 이거 맞지? 저 초보자는 아이 쟤 뭐야 이러면은 팡이야 팡이야 내려서 팡이야 원래 고인물들은 이렇게 한판 하고 나갑니다 오래 있으면 안 좋아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해 아 이거 또 들어왔네 아 시작했네 시작했으면 어쩔 수 없지 에헷. 장전하고 발사 방금 거 개빨랐다 인정? 잡아주고 뺑 맞지 웬만한 고인물 들어오면 다 리스포 리스타트 해 그래서 나는 고인물들끼리 있는 데로 가야 돼 고인물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고인물이 안 보이냐 아씨 아까 좀 잘한 애들 있을 때 좀 재밌었는데 딱 긴장감이 있잖아 빨리 하면 잡고 탄창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좆되는 거지 Nice to meet you. 살짝 들어서 쏘면은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게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인물이 승리하는 건 세상의 이치니까 아시겠어요? 꼽으시면 고인물이 되시던가. 아, 저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아, 이러면 좆된 거죠? 탄창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럼 이러면 거의 고인물들한테는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죠.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이건 좆된 거예요. 조정을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꽂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사하면 한 명을 잡고 시작해. 그리고 바로 돌려서. 저 녀석의 위치를 확인한 뒤 발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식탁 맞네요 그럼 살짝 올려서 발사를 탁 해주시면은 어 맞았는데 맞았는데 안 죽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내 강좌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